아, 저는 오늘 어쨌든 5강까지 왔습니다. 5강까지 왔고요. 저희가 모셨던 강사분들은 지금 지역 카페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자부를 해요. 몇분 있긴 계신데, 관직에 계셔갖고 모시지 못했던 분들 빼고는 최고의 강사진으로 지역 카페를 갔다가 같이 학습을 했고요. 저는 일단 오늘 첫 번째, 그동안 이제 그 강의 들으셨던 거좀 총정리하는 기분으로 좀 정리를 갖다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형에서 막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데도 있고, 성남이나 막 포항처럼 막 관에서 주도해서 막 하는 게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지역 카페 맞나?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지역 카페는 보이시나요? 글자를 너무 작게 해서 법정화폐를 보완하는 대안화폐를 총칭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왼편에 있는 게요 영역이 이제 지자체 주도형 지역 화폐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남사랑 상품권, 뭐 포항사랑 상품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이제 행안부에서는 총칭해서 고향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조례에 의거해 갖고서는 이렇게 지역 화폐를 관주도로 하고 있는 데가 한 60군데가 되고요. 올해 한 10군데 정도 시흥 포함해서 진행이 될 텐데, 지자체 주도형 지역 화폐는 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을 태환형, 돈이 도는, 법정화폐와 1대1로 교환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반네츠라든지 레츠 시스템이라든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되게 많아요. 뭐 푸마시아페, 마을화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코몬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시간화폐, 우리 배웠던 아워즈 같은 그런 민간 주도의 지역 화폐이며 공동체 활성화가 최고의 목표인 그런 지역 화폐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태환형이 아니에요. 태환형이 아니고 그냥 회원 장부를 갖다가 회원들끼리만 서로 노동력과 재화를 갖다가 나누는, 그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공동체 활성화형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촉진, 사례로 레츠, 캐나다의 레츠, 그다음에 아워즈, 타임뱅크, 우리 우리나라의 대표 중에 한반 레츠, 홍성 지역에서는 또 홍성화폐라고 또 유명합니다. 경제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지역 경제 자립과 활성화 촉진, 사례로는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 독일의 킹가우어, 그리고 국내 아까 말씀드렸던 60개 지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각종 고향사랑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시흥 같은 경우도 일단 2단계예요,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지역화폐라는 게두 가지로 좀 크게 나눠지는데, 이두 가지 목적을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수평적 호혜관계가 확대되면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자립이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은 상호부조의 촉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갈라지는 측면이 있고요.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도 또 이루어질 수가 있다. 자, 시흥형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시흥시가, 물론 이제 뒤에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서도, 민과 관이 협치를 해서 시흥시가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들여서 태환형으로 1차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작을 합니다. 경제 활성화형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안착을 시키고 신뢰성과 범용성을 검증받고 확보를 받은 다음에는 잠깐. 이 단계에서 금방 들었던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서 있는 굉장히 독특한 경우예요. 거기는 공동체의 경제를 갖다가, 아까 공동체를 우선하는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처럼 태환을 냅니다. 태환. 돈으로 바꿔줘요. 망원시장 상인들이 모아를 갖다 받아서 모아 사무국, 그러니까 마포는 좁잖아요. 좁으니까 모아 사무국으로 모아를 들고 가면은 현금으로 바꿔줘요. 대단히 독특하죠. 중간적인 위치를 했던 게 이제 마포의 경우고, 어쨌든 시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태환형으로 경제 활성화를 우선 목적으로 갔다가 신뢰성을 검증받고 확보가 되면은 공동체 활성형 프로그램으로 연계 확산하는 방향성을 갖다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지역 경제의 자립과 순환, 그 이후에 주민 간의 수평적 호혜 관계를 갖다가 이루는 그런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델을 구상을 하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에는 좀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민과 관이 협치의 관점에서 처음에 지역화폐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작년까지 이제 시흥시 지역화폐 추진회라고 하는 민간 네트워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PM으로 근무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시흥시 지역공동직과에서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역화폐 일을 갖다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 지금 위치가 시흥형 지역화폐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흥은 그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민간에서부터 먼저 고민을 했어요. 관하고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고 관에서도 이제 연구 모임 같은 걸 민하고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 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시작이 뭘까? 일단 조직을 구성하자라고 했던 게 시흥시 지역화폐 추진회를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 사용자 분과 가맹 전문가, 민간 거버넌스 분과 홍보 연구 분과를 뒀고 민간 거버넌스 분과에 이제 시흥시 지역공동체과가 들어왔던 것이었죠 작년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한 24분의 단체의 대표님들이 오셨는데 보면은 뭐 평생학습 7천 협의회,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뭐 시흥 YMC, 뭐 학습동아리, 지역아동센터, 뭐 사회적 경제연대 등등 어떻게 보면 시흥에서 소위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조직들이 망라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 추진회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민간연구모임 같은 경우도 관하고 같이 했고요. 시민강좌도 했었습니다. 벌써 1년 한 3, 4개월 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추진회 전체 일을 한 달에 전체 일을 매번 한 달에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분과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것 같고 나중에 뭐 TFT 운영위원회도 했었는데 그것도 한 6, 7차례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의회 자체 행정이 간 다음에 저희 팀장님 반팔 입고 계시잖아요. 작년 9월 달에 이미 시의회하고도 접촉해서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홍보물들, 동영상, 보셨던 동영상도 만들었고, 찾아가는 설명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동단위로 찾아가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나눔 장터 같은 데에서 부스도 열어갖고서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했고요. 이게 펄럭펄럭거리는 게 세계의 지역화폐, 우리나라 지역화폐, 크게, 인쇄, 복사해갖고서는 났던 건데, 애들이 진짜 좋아해요. 애들이 좋아해서, 여기 보면 이제 지역화폐 체험관이라고 있는데 A4 용지 반 잘라갖고 네 마음대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세 개의 지역화폐를 갖다 한번 보고 니들만의 지폐를 갖다가 만들어봐. 그럼 줄 서갖고 만듭니다. 그리고 똑똑한 애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다가 만 원 딱 그래갖고 아빠한테 딱 내민 다음에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뭐 어쨌든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이제 시장도 찾아가면서 상인대학 설명회 같은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도 했어요. 가두 설문조사 무습이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 6월 2일부터 6월 26일, 24일간 이메일 설문과 대면 조사를 병행했는데 결과를 요약을 하자면은 지역화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잘 알고 있다가 34.1%, 잘 모른다가 65.9% 정도가 됐고요. 이건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 문항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우리 지역 시흥시에서 지역화폐가 도입된다면 얼마나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적극 사용하겠다 32.9%, 필요하면 사용했다 57.6%, 사용하지 않겠다 2.8%, 잘 모르겠다 6.6%. 저는 사실 좀 절망했어요. 왜냐면 결과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결과가 좀 중간치로 나와서 좀 했다가 잘 나오면 좋을 텐데 이거 이상 좋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나왔을까 했는데 사실 뜯어보면은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게 필요하면 사용하겠다가 과반수가 나와요. 하는 거 보고 잘 되면 내가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설문조사도 했고요.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포스터 같은 거 제가 작년에 사흘 동안 그 더운데 붙이고 다녔는데 시흥형 지역화폐 이름하고 디자인 공모전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심사 결과 시루라는 이름이 채택이 됐고 저희 시루 보셨죠? 디자인. 그 디자인이 채택이 됐고요. 그 디자인 이쁘죠? 그 디자인을 어느 분이 만들어주셨냐면 시민인데 정황동 사시는 29세 여성인데 우리은행 본점 디자이너셨어요. 저는 지금도 지역화폐 하다 힘들면 그 저희 지역화폐를 딱 쳐다봅니다. 너무 뿌듯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개꿀축제 때 3일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실제 사용 모습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웹사이트도 있어요. 지금도 보실 수는 있는데 히든으로 감췄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맹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히든으로 감췄고
작년 말에 이제 지역 카페 열린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론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주관식 항목으로 뭐 시흥 화폐 시로 도입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적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이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설문조사의 주관식 지금 보여드릴 이거를 갖다가 뭔가 막힌다라고 하면 이걸 봐요. 사실 여기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지역 카페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재작년만 해도 잘 몰랐고 다만 이제 마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트라는 곳이 이마트나 롯데마트라는 곳이 죽어라 벌어서 죽어라 쓰는 곳이다라는 얘기에는 깊게 동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집 냉장고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꽉꽉 재워놓은 냉동실에 나중에 다 버리잖아요. 거기에 호응을 해서 지역 카페에 같이 동조를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시작했던 단계에 저보다도 우리 시민들은 더 많이 알고 있더라. 지역 카페 어떻게 하면은 될 것이다라고 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뭐 당연하겠죠. 충분한 설명과 적극적으로 내용 전달이 필요하다.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전폭 지지한다. 지역 카페를 사용할 때 가맹점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지역 카페 사용을 환영할 듯.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카페 설명회도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뭐 시흥에서 일하고 시흥에서 돈 벌고 시흥에서 사용하는 선순환적인 사회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하게 되기 위한 설명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어 운영비 낭비만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시흥시의 브랜드가 피어 관광지가 되어 랜드마크가 될것 같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광범위하게 할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시흥시의 협동조합과 지역 전통시장 등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곳곳에 환전소를 두어 일부러 찾아가는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 카카오페이나 여러 페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지역 카페를 선물로도 줄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카카오에서 기프티콘 막 날아가잖아요. 지역 카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도입 초기에 가맹점 확보, 초기에 사용이 불편하면 사용 의지가 많이 떨어진다. 설명회보다는 전단지로 홍보 또는 인터넷 홍보. 가능하면 가맹점이 많았으면. 잘 활용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방안이지만 온누리 상품권도 잘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카페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 지역, 여기서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동네인 것 같아요. 한 권역에서 활성화한 후에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본다. 화폐 대용인 만큼 카드보다 좋은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역 화폐 사용 가능 가맹점이 폭넓게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 화폐 관리 기관의 투명한 운영이 관건이다. 예,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회성 정책이 아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시흥시와 관련돼 있는 상품이나 지역 공동체에서 하는 사업들의 지역 화폐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 1인 구매를 현실에 맞게 정해야 돼. 이분은 아무래도 공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잠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1인 한도 구매가 있잖아요. 물론 다 바꿀 수가 있는데, 인센티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월 40, 연 400.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게 주도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지원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홍보 계속 필요하다. 시와 상인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홍보의 전략을 극대화하고 홍보 전단을 일정 동안 제공하거나 각 점포에 홍보물을 부착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상인회 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흥시 소상공인 상인연합회 회장님이세요. 재원 조달 방안, 유통의 신뢰성 확보 방안, 상품권의 위조 변조 문제 및 타용도의 사용 문제에 대한 규제 방안. 아, 이게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고민이고 정말 주도 면밀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변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폐공사에 맡기고,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사실 지역 화폐 위조해서 얼마나 남겨먹을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타용도의 사용 문제가 이제 깡 문제죠, 깡 문제. 이걸 돈으로 바꾸는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온누리 상품권은 깡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온누리 상품은 많냐면은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시흥 화폐 시루 같은 경우에 시루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깡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규모의 차이라든지 깡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 요인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전국적으로도 이제 포항이라든지 성남도 깡이 없지는 않지만은 네, 그 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좀 대책을 갖다가 세울까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은행을 통하잖아요. 구매와 환전이 다 은행을 통하잖아요. 은행에서 구매를 할 때거나 특히 환전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정해놓고 그 사람의 교환 주기라든지 그 가게에서 판매 같은 데이터를 갖다 뽑아서 나는 그런 깡 문제. 왜냐하면 그게 살짝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깡 문제 해결 못하면 지역화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사용이 부족하면 인쇄비만 낭비될 듯 적극 홍보와 주도적인 사업 실시 필요함.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바람.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역화폐가 그다지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온누리 상품권이 그동안 쓰였던 곳에서 지역화폐가 대체가 되면서 전통시장 같은 데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받잖아요. 근데 지역화폐로 대체되면은 전통시장에서 사지 않고 골목가게에서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흥시에서 온누리 상품권 유통되는 양이 몇 억에 불과할 겁니다. 몇 억. 공무원들이랑 주로 많이 쓰잖아요. 공무원들 복지 포인트 그걸로 쓰잖아요. 근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 만약 그게 수백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남의 떡을 빼앗는 게 아니라 큰 파이를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팀장님하고 어제 포항에 갔었는데 포항에서는 이미 처음에 약간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서도 포항은 1,300억이잖아요. 규모가. 전통시장에도 팍 떨어지고 골목가게도 팍팍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없답니다. 정말 현금처럼 사용을 쉽고 많이 쓰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게 그리고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가 애초부터 얘기했던 게 모바일 하자. 아까 마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모바일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나 그런 문제들이 좀 부딪혔을 거예요. 근데 저희 팀장님은 이게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중국만 봐도 노정상에 가도 핸드폰 앱 켜갖고서는 QR코드 찍으면 결제가 되는데 신용카드 발급률 세계 1위 국가에서 모바일 지역화폐는 꼭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준비 철저히 하고 있고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은 얘기를 못 드려서 조례도 통과 못해버려서. 지역사회 자영업자들의 매출 확대로 지역사회 봉사와 발전으로 유도해야 된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역화폐를 쓴다라는 것은 이웃 간의 정. 첫 번째 우리 강의 시간에 일본인 교수님이 지역화폐는 편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를 갖다 돈독히 해주는 그런 매개로 충분히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봉사활동단체 우리 만들어서 한번 가자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입했으면 좋겠다. 시흥 내에도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지원편. 홍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홍보가. 예, 여기도 또 처음 듣는 얘기라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사실은 이때는 처음 시작한 거라서 뭐 홍보에 진짜 초기이긴 했지만 앞으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화폐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부여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공청회가 열린다면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화폐 학교 열었고요. 찾아가는 설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전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전으로 의미가 그치는 게 아니라 성과를 갖다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공동체 회복의 고리가 지역화폐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분도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공부한 딱 그 내용을 이미 예전에 알고 설문조사지에 써주셨어요. 만약 지역화폐 사업을 한다면 지속적이고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상품권이 있는데 지역화폐를 도입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현재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량이 많지 않은데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은 많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는 이거보다 몇십 배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 반박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사용할 준비를 갖추려면 다양한 상권이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회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에 하려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전에 잠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올해 9월 달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금의 불편함이나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많은 설득을 갖다가 거친다라면 못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10만 원을 갖다가 현금으로 써서 요즘 이제 젊은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그 홈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모바일 그쪽으로 많이 하고. 근데 한 10만 원 정도는 요즘 분유값하고 기저귀가 한 5, 6만 원 되잖아요. 동네 가게에서 기저귀 다 팔지 않습니까? 분유 같은 거. 그렇게 소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지역 카페는 결과나 목적이기보다는 도구예요. 다양한 결과와 목적, 지향하는 바를 갖다가 실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그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비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노원구처럼 우리 그때 배웠던 노원구처럼 봉사 시간 1시간 인정 보상을 갖다가 지역 카페로 지급을 한다든지. 예. 아, 요거 팀장님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지역 카페를 쓰게 하려면 생활의 편의시설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설문은 응답 없는 메아리입니다. 공직자분들 책상에서 하지 마시고 발로 뛰세요. 열심히 아래 직원들만 시키지 마시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시고 장애시설 확충해 주시고요. 장애아동 재활센터 꼭 만들어 주세요. 직업전문학교 또한 성실히 만들어 주세요. 서로 같이 먹고 삽시다. 처음에는 지역 카페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나 팀장님하고 저하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아우, 저희 팀장이 그렇다고 해서 아랫사람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다니면서 설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많았으면 좋겠다. 시흥의 캐릭터를 화폐에 넣었으면 좋겠다. 마침 또 응모작 대부분이 정말 재밌게도 시흥의 랜드마크 그렇게 없긴 하나 봐요. 빨간 등대 제일 많이 나왔고요. 연꽃 테마파크, 그 다음에 소금 창고. 70%가 도안을 그렇게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재정구 선생님 좀 나왔고요. 자기 얼굴 그린 사람도 있었어. 자기 얼굴. 예, 자기 얼굴. 아이가 자기 얼굴을 그려서는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 시흥시 지금 그대로 아마 도안이 갈 텐데 시흥시의 3대 랜드마크가 꼭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지역 카페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보이는데 기존 화폐와의 호환성, 시흥시 지역 내 변경 가능, 뭐 환금이라는 거겠죠? 환금 가능 장소 확대, 화폐 가치 등에 대한 재반 사항에 대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도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요 화폐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지역 화폐는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이지 가치의 축장, 이윤이 발생하는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들 같은 경우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홍보 중요하면 좋겠다. 홍보 계속 나옵니다. 지역 화폐를 동네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포인트 적립이 되거나 사용하면 기부가 돼서 많이 살청을 주. 다른 지역에 강원 저기 전라도 쪽 보면은 선 할인을 해주고 가게에서 쓰면은 일부 가게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두 가지 혜택을 보는 거죠. 처음에 선 할인을 받고 가게에 가서 포인트도 적립을 하고 요즘 사실은 동네 가게에서도 포인트 도장 찍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흥 같은 경우에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봐요.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역 화폐 시루, 시흥 화폐 시루를 쓰는 손님들한테는 가게에서 포인트 두 장을 갖다 찍어주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네. 자, 아이들에게 경제적 개념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으로 먼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화폐 학교를 하면서 지역화폐만 공부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윤리적 소비까지, 소비운동까지 같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역화폐 교육을 지역 내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부수적인 또 교육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마을 단위에서부터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초심을 잃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면 저는 사용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포가 생각이 나는데 마포가 많은 지역화폐를 도입하려고 하는 지역과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을 줘요. 아까 얘기했던 좀 되게 꿈이 크잖아요. 치열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시흥화폐 설계를 할 때도 마포에 많이 도움을 얻었는데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생각 그거 마포가 구현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 시흥 같은 경우에도 늦었지만은 출발은 시작은 맨 처음이 아니었지만은 성과나 과정은 마포보다도 더 풍부한 상상력과 풍부한 결과들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겠고요.
네, 뭐쭉 보면은 뭐 벼룩시장에서나 시에서서는 시장에서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란주처럼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흥 앞에 시루가 태안형이지만서도 공동체형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시행된 곳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만은 시흥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가능하다고 봐요. 출발부터 두 가지를 염두를 하고 출발을 했으니까 네,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지역 카페가 지역에서만 쓰이면은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활용도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답이 없어요. 그냥 시흥에서 쓰셔야 됩니다. 그게 지역 카페라서. 네. 경제학과 학생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지만 지역 카페 도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우선 시중 화폐를 지역 화폐로 환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노력할지,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현금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시대인데 지역 화폐를 만들기 위해 쏟은 노력과 예산에 비해 크게 좋은 결과가 날 듯하지는 않다. 사실은 저 이거 봤었을 때좀 쿵했어요. 일리 있는 얘기다. 근데 엊그제 포항 가서는 해소가 됐어요. 경제학도 관점이니까 경제 활성화 관점의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포항에 갔더니 1억, 1,300억 원을 유통을 했잖아요. 이 모든 문제가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된 거예요. 가맹점이 16,000개인가요? 13,000개인가요? 네. 하루에 7억씩 유통이 된대요. 예. 그래서 거기 팀장님이 또 정말 저희 팀장님과 저를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 이게 진짜 홍보가 중요한데, 가맹점 확보와 홍보가 중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미아찾기 홍보 전단지를 돌리는 듯한 절박함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팀장님하고. 그런 노력들이 들어간다라면 적어도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이 또 붙고 민이 호응을 해주고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되더라고요. 포항 되더라고요. 네. 있죠. 있습니다. 포항은 작년 2월 달부터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초창기 2개월인가는 10% 할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평상시엔 6%, 그러다가 11월 달에 지진 날 때는 8%. 그래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6%고 앞으로는 더는 못 높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인센티브 나가는 재정이 많아서, 예산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포항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10% 했었을 때 거기도 이제 한달 제한, 인센티브 줄수 있는 제한이 40만 원이거든요. 10% 하면 44만 원 아닙니까? 어? 4만 원이 더 붙네? 어? 쓸 때, 포항은 정말 다 써요, 다. 웬만한 데다 씁니다. 다 쓰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걸어가서 돈을 바꿔서 쓰는 거예요. 네. 시에서 담당을 하죠. 네. 시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래서 포항이 예산이 꽤 많아요. 전체 유통량의 한 6에서 7% 정도를 갖다가 예산으로 쏟아부는데,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용역 분석을 갖다 했더니 재정을 그렇게 쏟아부은 것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난다라는 것이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면은 세금이 더 나오겠죠. 지방소득세가 더 거치겠죠. 그러니 충분히 가려하고도 남는다. 이거는 뭐 그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두달 전입니다. 행안부가 연구 용역을 갖다가 기관에 줬어요. 그래서 강원도 세개 지역에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갖다가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단기 용역이라서 포항이라든지 성남처럼 뭐 그렇게 크게 된 데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 세개 지역만 영구용역을 했었는데, 일단 양구, 우리 양구 많이 들었잖아요. 양구는 일단 지역 주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3건을 판매해서 지역 주민이 타 지역 소비를 줄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을 이용해서 소비 대체 효과가 가장 높았다. 소비 대체 효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대신 안에서 소비하는 그 효과가 가장 높았다라는 것이고요. 상품권 유통량은 지역 내 총생산, GRDP, 요즘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GRDP 대비 0.83%에 불과했으나 상품권 발행에 따른 소상공인 2인당 추가 소득 증가율은 2.13% 추가 상승 효과가 있었다.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규모가 작으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왜 강원도 3개는 규모가 작은데 강원도 3개만 이렇게 조사를 했을까? 일단 춘천시 같은 경우는 외부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판매, 외지인, 우리 그때 얘기 들었죠? 춘천의 그 스카이 다리. 외지인이 지역 내 추가 매출 효과가 가장 크며 상품권 판매, 작년 8월 말 현재 6억 원 정도 팔아서 대비 지역 내 지출이 3.75배, 22.8억 원 정도 늘었다. 이 액수 자체는 적지만서도
3.75배라는 데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하천군이 주민 및 외지인 모두에게 판매. 여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산천어 축제 때 7,000원 입장료 먹고 5,000원 지역화폐 줘갖고 더 쓰게 만들잖아요. 주민 및 외지인 모두에게 판매, 군의 투자 예산 4,400만 원밖에 예상이 안 들어요. 하천 같은 게 워낙 작으니까. 대비 부가가치가 15.9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투비 하천 같은 경우에는 15.9배의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행안부가 용역을 준 연구소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포항이 죽으나 사나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그거를 갖다가 충분히 상쇄를 하고도 남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네. 지금 5,000원권하고 10,000원권하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안 합니까? 그랬더니 뭐 종이로 해도 1,300억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사용을 갖다 확대하기 위한 편의성을 갖다 증진시키려고 하는 건데 포항은 워낙 잘 되니까 모바일 안 하겠다라고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아니 혹시 그러면 질문 있으면 질문 짧게 받고 우리 토론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9시 딱 반까지만 할게요. 원래 조금만. 네. 이게 사실은 본론이었는데 오늘 자리에 오늘 수강생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시흥시장이라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동네 지역화폐 정책을 이런 걸 펼쳐봤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뜬금없나요? 제가 그래도 어쨌든 문자 같은 데다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편하고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아까 마포 대표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필요해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봐요. 과정이 생기고. 지금 내가 생각할 때내 주변에서, 나와 내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지역화폐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풀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저희가 민간협치의 모범인 시흥시인데 적극적으로 또 행정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죠, 팀장님? 예.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역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설명에 정말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아 홍보 전단 돌리듯이 뭐 행정이 동원이 됐었는데 저는 역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특히 우리 수강생들 중심으로 그런 설명회를 다닐 수 있는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우면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서는 기회가 되신다라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한다면은 이렇게 민간 홍보대사 역할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참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복합적인 문제여서 저희가 그래서 모바일 화폐도 하지만 지역화폐를 나중에 모바일 지역화폐, 그러니까 종이화폐를 완전히 대체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말씀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IT에 접근하기 힘든 그런 사각지대 분들을 위해서 종이화폐는 무조건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시흥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도 찍을 예정이에요. 1,000원, 5,000원, 10,000원. 최대한 지류 화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물론 비중은 점점 더 모바일로 갈 확률이 높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말씀 주셨던 그 평생학습, 저희 시흥이 또 평생학습의 도시로 한때 유명했었는데 그 부분 좀 접목시키는 것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또 없습니까? 예, 그 브리스톨 있잖아요. 영국의 브리스톨이 공부했던 거기는 세금 지역화폐로 받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저기 프랑스 쪽에서도 받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그건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그 염두에 두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고 가맹점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가맹점 확보 외에 사용자 캠페인을 갖다가 벌였을 때 시흥 내 입주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특히 또 공공기관 시흥의 마사회도 있고. 신용보증재단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사야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우리한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시흥화폐 실물 만들면은 우리가 그거 살 테니까 얘기만 해달라. 아우,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정황시장에 지난번 명절 때설때 1,000만 원어치 정황시장 상품권을 갖다가 구매를 했어요.
그거는 정황시장에서만 쓸수 있는 상품권을 시장 상인회에서 찍어갖고서는 1,000만 원어치 마사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얘기가 담은 그래도 1,000만 원 팔아서 설 명절 기간 동안 가게들이 한 5, 6만 원은 그래도 그걸로 매출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조를 갖다가 구해야죠. 기업들 협조를 구하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이 아니라 오늘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광양에도 포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광양사랑 상품권이 있어요, 광양에. 75억 원어치를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 내 입주 기관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들하고 협조 체제 구축하는 거. 그리고 또 사실 뭐 어렵지가 않은 게 지금 현재 온누리 상품권을 공공기관 같은 경우가 구매를 하면은 성과 포인트에 올라가요. 네. 그래서 법률이 제정되고 그러면은 고향사랑 상품권 활성화 법률이 제정되면은 그렇게 이제 성과가 높인다라고 하면은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어쨌든 네, 포항처럼 미아찾기 홍보 전단을 돌리는 그런 거. 예. 다른 혹시 아이디어 없으실까요? 왜 저기 지금 시흥이 아니시더라도 시흥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예,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실은 은평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사무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댁이 광명시라고 그랬나요? 예. 그러니까 은평 같은 경우는 좀 민주도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어요. 관은 아직까지 소극적이고 해가지고 민에서 먼저 준비를 하고 진행할 테니까 준비가 될때 이제 관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스케줄로 가고 있고요. 뭐 시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를 만난 것 같아요. 그걸 10분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흥이 좋은 기회를 갖다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좋은 분들, 우리 수강생님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좋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혹시 제안 같은 거 없으세요? 저희가 시흥 같은 경우는 이게 동과 동 사이가 되게 분포가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왕동 같은 경우는 뭐 안산이랑 가깝고 네네. 뭐 인천 쪽이랑 가까운 반면에 이쪽들은 뭐 부천이랑 가까운 데도 있고 광명이랑도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 만약에 이 지역 화폐가 그 어느 중심으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요, 아까 천천히 이 왔어요. 그 어느 동과 동 사이가 분포가 넓다 보니까는 서로 이걸 연결해 주려면은 그,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좀 많은 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네네. 뭐, 저 산기대라든가 그 경기과학대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막뭐 어학원부터 해가지고 뭐 디자인 학원을 다니려고 다른 동, 멀리서도 오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교육 을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센터를 지어가지고서 그 다른 데서도 이렇게 올수 있게 그 전문적인 그런 네.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역 화폐는 뭐 1, 2년하고 할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계속 돼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또 교육을 할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교육진들을 갖다가 상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근데 저희 시회에서는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화폐를 학습을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특히 장소, 그것도 예, 뭐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다 모여 있는 사람들의 밴드인데, 그러니까 생산자도 들어와 있고 소비자도 들어와 있고 또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물건을 사거나 처음부터 자기 물건을 소개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속적인 계속 주고받고 또는 밴드에 올리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이제 그거를 살 건지 또이 방법을 배울 건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마포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던 건데 이 홍보는 일회성 교육보다는 이제 이과라는 사람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그 지역 화폐를 좀 들을 수 있는 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밴드, 요즘 밴드가 좀 편하니까 밴드에 이렇게 지역 화폐 관련돼서
거기서 누군가가 리더가 돼서 네네.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네. 아니면 이렇게 보조 리더라든지 뭐 공동 리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 그러면 네네. 아까 동과 동 사이에 이 멀리 퍼져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네네.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관심 있으면 내가 지역 앞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본다라는 거죠. 네네. 이 자연농 같은 경우는 네. 좀 더 자기가 관심 있으면 시간 있으면 그 농장에 가서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말씀드린 게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런 홍보에 이제 뭐 포타이나 허브라든지 뭐 그런 개념이라면 여기는 특히 시공간을 갖다가 초월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 지금 마침 우리 동네 사랑방이라는 팟캐스트 지금 PD님이 계신데 이를테면은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관에서 그렇게 카카오톡 방을 갖다 개설한다 그러면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에서 그렇게 마침 또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게 이제 공동체 플랫폼을 온라인상에서 구현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틀을 갖다가 마련해 주시고 민간의 창의력으로 틀을 잘 만들어 주시면 또 관이 또 호응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근데 핵심은 금방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교류하거나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모든 채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도 아까 잠깐 보였던 홈페이지 있죠. 그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판 기능들이 좀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좀 모자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SNS 쪽을 좀 강화를 하는 것들. 네. 아니면 지금 혹시 또 추가 막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홍보와 네.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네. 이렇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연농 밴드에서 경험상으로 보면 가맹점주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야 어우러지고 사실은 그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이거 저는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저거는 질문 받고.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실패했던 시에서 살았던 아픔이 있어가지고 어디인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느끼는 건데 이 보이지 않는 힘이 계속 네. 꾸준히 움직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이웃이 그리고 내 상점의 소비자가 공동체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네. 없으면 절대 이거는 꾸준히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네. 관이 노력을 해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은들 과연 공동체성이 살아날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시흥의 이런 평생학습이라든가 시흥 아카데미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 다른 시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곳을 활성화해서 그 또 이 안에서 공동체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그것이 네. 우리가 하나하나의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좀 지속적으로 교육이든지 뭐든지 그걸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정말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교육으로 안 바뀌어요. 많이 해봤지만 네. 사람은 쉽게 계몽되거나 계도되지 않고 네. 자기가 몸으로 체험해서 그것이 좋았다는 이득이라는 경험이 몸으로 체화될 때 네. 그때 설득이 되고 그때 공동체 좋네라는 조금은 끄덕거림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단지 교육 뭐 유명한 강사진들을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몸으로 스스로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개발하고 고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 뭐 추진위원단들은 다른 데도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 제가 시의회 뭐 간담회나 가보면 그 상임분들이 협회 네. 진흥대표분들이 다른 지역 가서 한마디로 이 지역 앞에 뿅 가신 거예요. 성남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다른 지역 갔더니 정말 내가 몸으로 겪어봐야지 사람은 되는 것 같은 거라서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많은 어떤 직능단체나 아니면 많은 커뮤니티 시흥시에 있는 분들이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활성화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신 거는 저기 먼저 얘기하신 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안을 하신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어쨌든 다양한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잘된 곳을 갖다가 보고 겸물생심이라고 그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역 앞에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이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맹점을 하고 싶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맹점을 하려면은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여기 시청이 되는 건지. 네. 일단 시청입니다. 그러면 그 가맹점 그
할 수 있는 그 거기를 나중에 뽑지 않을까요? 안 나나요? 가맹점 하는? 예, 제가. 아, 지금 혹시 하시는 일이? 아니요. 네. 저기, 그러니까 그런 가게나 그런 네. 게 가맹점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가게 같은 거를 하고 싶은데 네네. 그거 가맹점 기준요? 예. 가맹점 기준요? 예. 예, 그거를 나중에 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아, 시에서 예, 예. 시에서 일단 이제 가맹점 저 절차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맹점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금방 얘기를 했던 것처럼 대기업 마트라든지 프랜차이즈라든지 사행 유흥 뭐 그런 거는 안 되고요. 포항은 그렇게 또 설명을 그 포항의 팀장님은 정말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은데 월 2회 이상 쓰는 가게는 쉬는 월 2회 이상 쉬는 어디십니까? SSM 기업형 슈퍼마켓하고 대형 마트들은 월 2회 쉬잖아요. 공생한다고. 그런데 안 쓰고 그러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 아 사장님이 포항이 아닌 곳에서 사장님이면 안 된다. 그 외에는 사행성, 유흥성 빼놓고는 다 한다. 네.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그렇죠. 사장님이 시흥 사람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밖에서 계시지만은 조그만 가게, 진짜 동네 구멍가게나 뭐 그런 데다라고 하면 받을 수가 있고요. 아,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어요. 어쨌든 가맹점을 사용자 편익을 위해서도 최대한 가맹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지역화폐가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거니까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동네 치킨점 같은 경우도 프랜차이즈점들이지만서도 작은 규모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일부는 본점으로 가겠지만서도 생활형 프랜차이즈 체인점 그들 같은 경우 가맹점으로 받아주기를 하고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그 큰 문턱 없는 기준을 적용을 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각각 나눠 갖고 그 다음에 시흥화폐 시로 가맹점이라는 표식을 갖다가 붙여드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프로세스대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화폐 시루를 갖다가 시흥화폐 시루를 들고 오시면 그냥 현금처럼 받아서 그거를 나중에 환금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가까운 농협에 가서 환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질문에 답이 됐나요? 네. 흡족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세칙을 통해서 시흥화폐 발행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 발행위원회에서 가맹점 기준 세칙을 갖다가 좀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그걸 보시면은 이제 확실하게 어떤 가맹점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아이디어가 없으실까요, 또? 네. 네. 미묘하게 앞섰습니다. 예. 시장 경제 아까 여기 교수 뭐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어떤 이제 시장 경제냐 아니면 또 뭐 공동체 경제냐 네. 근데 이제 모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 또 네. 말씀하셨듯이 시장 경제와 공동체 경제의 어떤 중앙 네. 이제 그런 쪽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거 들어본 바로는 네. 딱 느낌이 네. 시장 경제 이제 생산과 소비에서 거기서 이제 지역 화폐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수익이랄까 이익이랄까 네. 그런 부분을 네. 이제 공동체 경제로 가가지고 네. 어떤 후원이라든가 네네. 어떤 기부라든가 네네.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네. 어떤 시흥시 전체에 네네. 그 후원 문제 그런 부분을 갔을 복지 네네. 그런 부분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예. 사실은 지역 화폐에서 돈 이윤을 창출한다면 지역화폐는 아니겠지만은 사회적 가치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화폐를 예, 유통시킴에 예, 따라서 예. 그런 가치들은 그게 만약에 물질적인 내용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금방 말씀을 하셨던 대로 예,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건 가능할 네. 것 같은데. 아 예. 고민을 일단 예 한번 그건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활성화에 대한 거잖아요. 시흥시에서 네네. 뭐 시흥시가 주도하니까 민간
이 주던 것보다 더 효과적일 텐데. 네. 근데 어쨌든 관이 주고 하지만은 민간인이 협력이 해야 돼. 민관 네. 함께 네. 풀어나가야 될 숙제잖아요.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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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은 시흥 시장께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6월달에 선거 있어서 모르겠는데 지역 화폐 뭐 세미나 초청 세미나라든지 네. 그걸 할 때 네.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전이 가장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고서는 뭐 소상공인 협회 임원들, 네. 네. 그다음에 뭐 아까 뭐 그런 회사,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아줌마 부대 있잖아요. 어, 예, 예, 아파트에 예, 예. 저도 이제 홍보할 때 가장 네. 효과가 좋은 것이 네. 아파트 분여 회장들하고 임원들, 네. 그다음 아파트에 포스터 붙여놓는 거, 네네네. 네, 네, 네. 그 게시판에 네.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아까 뭐 마을들이 여기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흥 잘 모르는데 네네네. 그럼 각 아파트별 네. 그 분여 회장분들 시장 이름을 초청을 해서 네. 지역 화폐에 대해서 한번 초청 세미나를 한다 네. 잔치를 한번 네네. 여시고 뭐 지속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네네. 그런 그 아파트 단위로 네. 하면은 모든 주부들이 하면은 네. 전체 시흥시에 한 아파트는 별거 아니겠지만은 시흥시 전체 아파트 네네. 사는 분들이 안다고 하면은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네, 분여회나 아파트 같은데 분여회. 찾아가는 설명회. 아니요, 초청. 아 시장님께서 초청을 해서 아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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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초청 잔치를 한번 하는 거예요. 초청 네. 세미나. 그래가지고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 뭐야 6월 13일 이후에 시장님한테 그 의견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재작년에 안산에서 네. 그 예술장터를 1년 동안 참여를 네. 했었거든요. 네, 네, 네. 운영위원으로서. 근데 그때 쿠폰을 2,000원치 발행해서 네.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팔았는데 네. 그 지역은 2,000원짜리도 되게 사기 힘든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쿠폰을 가지고 여러 개를 이렇게 돌면 네. 쓸 수 있는 그런 네. 쿠폰이었어요. 일종의 지역 화폐였죠. 네. 근데 이제 애들이 머뭇머뭇거리고 할머니들은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하다가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하니까 온 가족이 참여하는 그런 놀이의 장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도 2,000원도 못 쓰는데 5,000원도 쓰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흥에는 축제가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돈 쓰는 재미를, 지역 앞에 네. 쓰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축제를 좀 추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예. 그 체험하는 게 비싸지 않게 하면서 네. 네. 이 지역 화폐를 쓰는 연습을 거기서 아, 한다면 네네네. 재미를 많이 느끼지 않을까. 아주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역 화폐 홍보의 의미도 있고 돈의 가치를 네. 갖다가 알릴 수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한다면 교육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다른 자 지금 저희가 예정됐던 게 9시 반이라서 1분이 남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종료식이잖아요. 예, 종료식을 하는데 오늘 아 내가 마이크 잡는 게 꺼려서 얘기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내일 문자로 제 메일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 보내주시면은요 내일 오늘 했던 얘기 플러스 그거를 좀 제가 모아서 우리 학교장님이신 양준호 교수님한테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양준호 교수님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갖다가 해주고 또 마지막 날에 또 추가적으로 또 의견을 갖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이제 더 못하신 말들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좀 정리해야 됐다는 거 제가 문자로 메일 보내드릴 테니까 적어주시면은 양준호 교수님한테 제가 보내서 코멘트 받도록 하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겁니다. 양준호 교수님이 그 의견들을 갖다가 받아갖고서는 서로 또 한번 토론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토론을 갖다가 한 1시간 정도 하고 마지막에 한 1시간 정도는 소감 한마디씩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그 뭐죠? 수료증 전달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장시간 비도 오는데 예 약간 출석률이 모자랐지만 와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